자, 우리는 168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자, 사진 정리가 없으니까 아마 쭉쭉 나갈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자, 레이버를 갑니다. 레이버가 일하다라는 어원이라는 건 너무 쉽지 않아? 얘들아, 너무 쉽지 않니? 그래서 레이버가 노동입니다. 뭐, 일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 있죠. 일레버레이트가 있죠. 요 단어는 실제로 이 일레버레이트 할때큰 도움을 주잖아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일레버레이트의 레이버하고 이 레이버하고 연결하셔서. 그래서 일하다라는 뜻이고요. 레이버 로 하면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자고요. 그다음에 laborious 하면은 힘든 고된인데 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 demanding이 보통 아까 있네요. 나오네 또 나오네요.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게 희한하게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새롭죠. 저건 뭐지? 이러고 힘이 드는 그러나 보람 있는 이런 뜻이죠. 갑시다. 아까 보람 있는 이렇게 할때 여기에도 우리가 보람이 있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유치하지 보람. 그런 농담인지 유치하지. 괜찮아? 하라고? 알았어. 저 녀석 이름이 보람이잖아. 그래서. 가자. 괜찮다는데 할 말이 없네, 내가. The Labor Union 하면 Union을 위에다 쓰세요. 노동조합. 아, 미안. Labor Union이 노동조합이야. Union은 단체란 뜻이야. Labor Union이 노동조합입니다. 그 노동조합의 리더들이 토론합니다. The New Contract, 새로운 계약들을. Contract는 써 계약 또뭐 있어 뜻이 수축 왜 수축하는 거야 병 걸리다 했지 이거 Tract Handout에서 니은 기획 Handout에서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자 Demonstrating Outside 이렇게 되는데 Demonstrate는 뜻이 밑에다가 시위하는 또는 증명하는 보여준 이렇게 쓰고 CF하고 스트라이크가 파업입니다. 내려갈게요. 증명하는 뜻도 돼요. 데몬스트레이팅이. 내려갈게요. 레버러토리가 있습니다. 레버러토리는 실험실입니다. 줄여서 랩. 예, 레버러토리 줄여서 랩이 되는 거죠. 내려가서 갑시다. 저건 뭐 랭귀지 레버러토리인가? 나도 대학교 갔더니만 그때는 그런 게 흔치 않았는데 영어 교육과를 어쩔 수 없이 랩실이 있었어요. 랩실 어학실이라고도 부르고 랩실이라고도 불렀는데 거기 가면 이제 헤드폰 끼고 막 했던 옛날 그막 TV 아니 요즘 아직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있고 정말 지금으로 치면 정말 후진. 네, 거기서 뭐 별것도 아니던 것 같아요 보면. 내려갑시다. elaborate라고, 바쁘죠. 발음을요, 형용사와 동사가 발음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1과, 12일에서 했잖아요. 이게 형용사는 발음 써. elaborate. 티급 받침. elaborate. 동사는 뭐라고 하겠어, 최강? elaborate. 이렇게 발음해야죠. elaborate. elaborate. 니네가 separate 가지고 있었어, 그거를. separate, separate. 그니까, 이는 밖으로라고 쓰세요, 강조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입 밖으로. 힘들게. 그렇잖아, 레이버. 뭐 하는 거야? 입 밖으로 힘들게 상세히 말하다. 이거를 상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세히 서술하다. 정규환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건 이제 노동력이 정규다 위에다서 정규 위에다서 노동한 결과가 밖으로 나와 그거 아니야? 열심히 일한 결과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정교한 상태겠구나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저기 refined 쓰세요 같은 말이죠?
그 옆에 가봅시다. 밑에 가봅시다. Elaborate design. 회용사겠네요. 같은 말안 하는데, 딴 데서 했기 때문에 여기 안 하는 거죠. 내려가세요. Collaborate. Rate겠네요. 동사니까. 붙여놔요. Rate잖아요. 발음이. Call은 함이고요. Labor가 일하는 거니까 함께 일을 너무 쉽다, 얘들아. 협력하다. Cooperate. 발음 쓰세요. Cooperate. 코아퍼레이트하고 코퍼레이트는 다른 거죠. 코아퍼레이트. 내려가서 콜라보레이션. 얘는 그럼 같은 말이. 아니 그럼 쓸 필요 없어요. 코아퍼레이트는 명사에 코아퍼레이션이겠지 뭐. 제발 쿠퍼레이션 그러지 마. 가자. It is necessary. 아, it is not. 그러면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 대절을 기대했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증가정법이구나. 가. 진인데. 인헨스는 improve 밑에다 써주는 거죠. 얘가 뭐야? 뜻이 뭐야? 향상시키다. 복좌여고 1학년, 지금은 대학교 한 3학년 됐겠다요. 복좌여고 1학년이 중간고사인 걸 보더니만 저걸 틀린 거야, 세상에. 어떤 형태로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improve나 enhance를 수업 시간에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되게 놀랐어, 그때. 그래서 막, 그다음부터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복좌여고 1학년 애들이 다룬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다고. 틀렸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애는 그냥 자기 원래 알고 있어서 맞췄다는 애도 있었지만, workplace는 일하는 곳이니까요. 이거 뭐, 큰게 없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168 마무리했습니다. 169쪽 가보겠습니다. LAT는 니네가 carry라고 하는 말을 니네 기억하려는 점에서 앞부분에 translate를 했어요. 이거 carry로 왔다 갔다 across 하면서 물건이나 말을 전달하는 거라 interpret은 뭐야? 사람 사이의 가격을 precious price잖아요. 얘 위에 뭐가 써 있는 거야? 아라비아 상인과 중국 상인 사이에서 이게 뜻이 뭐야? 둘 다? 번역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려갑니다. 사진 정리해. relate란 단어에 LAT가 연결하시면 carry니까 다시 연결해서 나르는 거는구나. 그래서 관계를 짓다. 다시 연결해서 너랑 나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거야. 관련시키다. 그렇게 되고요. 얘는 relate에서 빼가지고 CF에서 relevant를 써놨어요. 얘가 relate란 어근은 아닌데 relevant란 단어가 이거하고 연관이 돼. 이거 뜻이 뭐야? 연관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relevant가. IR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겠죠, 얘는. 그쵸? 써, 연관된. 이거 써, 지금. 선생님, 어디 보니까 관련된이라고 돼 있던데? 야, 연관에 거꾸로 하면 관련 아니야? 갑시다. 자, relation 돼인데 주로 복수형으로 관계, 관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PR. Public Relations. 뜻이 뭐야, 이거? 보통 홍보란 뜻 아니야, 홍보. 그래서 광고를 내가 했잖아요, PR하고. 프로파간다는 뭐야,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가 정치 선전.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너 지금 도대체 그거 했어, 안 했어? 광고 4가지 했어, 안 했어? 했던 것도 까먹었지? 어우, 옛날에 그 나중에 한양대 가면서 이 세상에 그런 걸한 적이 없대. 능력 볼게 찾아봤더만 필기가 돼 있어. 뭐냐 그랬더만 씨 웃어요. 웃긴 놈이야 그것도. 그 결국은 되게 이 책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양대 가고 그럼 의대 둘 나온 팀이었는데 가보자. 이게요. 사진 정리해. 커머셜 하면 얘가 명사로 쓰면 방송 광고. 그래서 커머셜 메시지가 CM, CF는 커머셜 필름. 그 CF는 형용사로는 상업의. 그 다음에 뭐 있냐? 클래스파이드가 이제 분류된 또는 1급 이런 뜻. 1급으로 분류했단 말이야. 분류된 애드버 하이즈 먼트. 보통 얘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니까 보통 얘는 AD로 줄여 쓰잖아요. 보통은
신문에 있는 분류 광고를 말하죠. 또 하나가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얘는 정치 선전. 그러면 얘가 3이고요. 얘가 1, 얘가 2, 얘가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진 정리하세요. 프로파간다야. 넘어가자. 갑시다. 릴레이션십, 관계, 뭐 친척, 혈연 관계 됐고요. 얘는 발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릴레이티브가 아니라 발음 써 밑에. TIV가 얘들아 밑에다가 사람이라고 쓰세요. TIV가 사람이 되는 게 뭐지? 디텍티브. 형사 아니야? 이건 relative. 친척이죠. 또는 형용사로 상대적인 뜻도 되죠. 그럼 compare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comparative.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수업을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수업을 좋다라고 해서 다 상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고. 코미디가요. 3월달에 시작하게 된 초등학교 올해 6학년 되는 학생들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버젓이 위에 형이나 누나가 다니고 있는데 동생들은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신 거야. 요 위에 애들만큼 애가 세질 않아서 이 수업을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런다는 거야. 다른 거, 이 수업이 어떤 애한테는 맞는데 어떤 애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가 형제 간에도 그렇게 되네요, 신기하게. 두 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형제가 다 똑같진 않잖아. 맞아요. 우리 집도 삼형제가 다 달라서. 자, 갑시다. 어쨌든 상대, 얘는 absolute는 뭐야? 뺏어서. 절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수를 영어로 뭐라 하지? Absolute Majority. 그렇지. 머저리 같이 머저리티. Majority가 되는 거죠. 고마워 웃어줘서 홍수. 목소리 내면서 웃어주면 더 좋았을 걸.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너네 내 얼굴이나 기억하겠니? 나도 니네 마스크 벗으면 되게 이상해, 낯설어. 진짜 낯설어. 와, 저런 얼굴이었나? 뭐 이런. 좀 낯설어. 처음에 얼굴을 보긴 했는데, 하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낯설더라고. 네. 월봉 공과 다니는 여자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 그래도 뭐 잘생긴 남자애들 좀 있냐? 그랬더니만, 잘은 모르겠는데, 눈이 예쁜 애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 그랬더니만, 생각해보니까, 눈밖에 안 보이잖아. 눈밖에 안 보이니까 코나 입을 못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진짜 아까 스페인 독감 막그 얘기 기사 얘기를 봤는데 그게 한 3년 간것 같은데 이게 지금 횟수로 지금 이게 3년째잖아요 코로나가. 아 올해 말까지는 아마 계속 갈것 같다는 얘기가 아까 나오던데. 아 미치겠다 진짜. 우리야 그렇다 치고 니네가 참안 됐어. 니네가 어린 나이에 니네보다 더안 좋은 애들은 막 5살, 6살 이래야 되잖아. 일단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를 보고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딴소리 그만 빨리 가자. Relatively하고 Comparatively 연결하시고 별표. 비교적. Relatively nice situation.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는 좀 좋은 상황인 거야. She is interested in issues 데이인데 얘는 굳이 지금 그냥 issue 빼가지고 뜻 씁시다. 자, 문제. 카마하고 뭐 화제 어이야 화제는 화제 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하잖아요. 동사로는 뭐냐 발행하다예요. 이게 뭘 발행하는 거냐면 발행하다 쓰고 옆에 CF 하는데 CF 퍼블리시 씁니다. 여기 발행하다 밑에다가 봐봐 여기 발행하다라고 썼잖아. 여기 발행하다라고 썼잖아. 이슈가 뭘 발행하는 건 밑에 괄호 열고 뭐라고 쓰냐면 여권 또는 여권, 카마, 월간 잡지, 뭐 잡지 이렇게 쓰세요. 괄호 닫고. 퍼블리시는 밑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뭘 가능하는 거야? 발행하는 거야? 단행본의 책. 단행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 가면 보이는 한 권짜리 소설책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만 한 권으로 나온 그런 책을 단행본이라 그래요. 잡지는요? 매달 나오잖아. 그 이름을 가진 책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뭐 1호로 2호로 3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잡지 한 문제 3호로 됐다야.
옛날에 무슨 영화 잡지도 보고 막 되게 좋아했고 막 타임즈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런 거 보고 막 했었는데 잡지 한 번도 오래됐대. 자, we invited our relatives to dinner. dinner slash 하고 supper 쓴 거예요. supper 발음 쓰세요. 슈퍼가 아니야. supper 쓰세요. 옆에다가 간단 저녁 식사 좀 쓰세요. 간단 저녁 식사. 내려갈까요? relative poverty 갑니다. poverty는 빈곤이라는 뜻이에요. property는 특성, 재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펠링이 좀 비슷하잖아. poverty 발음도 쓴 거구나. 발음 써. poverty. 리을받침 써버려. 리을받침. poverty. 이건 property 이렇게 돼요. 얘는 특성이나 재산이나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갖는 특성이 결국은 나무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poverty는 고3 되어 보긴 하지만 아 복잡해. 이거 아씨 야 니는 좀 예쁘게 써라. 이게 쓰면 안 되는데 원래. impoverishment, MENT. 좀 예쁘게 써봐. impoverish 다음에 impoverishment인데 지금 아 지금 옆으로 가버렸어. 이게 impoverishment 하면 얘가 명접일 테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여기 MENT를 밑에다 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어 끊으면 이거 진짜 추한 짓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어근으로 끊어가지고 다음 줄로 가거나 보통 이렇게 쓰면 정말 창피하네. 나중에 누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영어 선생님이라는 게 이딴 식으로 단어를 이렇게 쓰니? 아 이거 실수야 실수 어쩔 수 없어. 좀 여기 못 갔단 말이야 엔티가. 얘가 빈곤화예요. 그러니까 빈곤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파벌시란 말이 파벌티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 아니야? 내려가자. 내려가서요. relative poverty가 되어 있고요. 내려가서 be related to 많이 유명하잖아 이거 뭐뭐와 관계가 있다. He is not related to her.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관련이 없다. be concerned 또는 be connected with 이렇게 됐네. 뭐뭐에 관심 있다는데 이거 같은 말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해. 이거 밑에 까지 마. 밑에 까지 마. 복잡해. 너무 복잡해. 간단히 적어줄까 여기 그러면은 여기 넓으니까 여기다 적어줄게요. 사진 정리하세요. 나중에 봐봐. Be concerned about 이거 니네 처음 하는 거 아니야.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이렇게 돼서 about이 나오면 이건 뭐야? 걱정이란 뜻이야. 뭐뭇을 걱정하다예요. 근데 be concerned 똑같은데 전치사가 with가 나오잖아요. 그럼 같은 말이 be connected with 또는 요렇게 하고 be related to죠. 얘는 전치사 to가 쓰이죠. 얘는 with가 쓰이고요. 얘는 뜻이 뭐뭐와 관련 있다. 참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짓하는 겁니까? 안 보이냐? 보였어? 깜짝이야. Be concerned about과 be concerned with를 같지 않다는 걸 구별하라고요. 올라가자. 그게 더 복잡하게 되어서 밑에다 썼습니다. legislate라는 단어는 LEG라는 단어가 어근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legal이나 leisure termism 이런 뜻이 뭐야? 합법인 또는 정당한이라도 나오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퍼프 대디인가 랩인데 to legit to quit 그만두기에 너무나 정당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To legit to quit 뭐 이런
되게 유명했어요. 20년 됐네요. 갑시다. legislate 하면은 빼가지고 OR 쓰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건 같은 말이 lawmakers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 legislator, lawmakers 한 단어이고, congressman이나 senator나 representative가 다 같은 말 아니겠느냐? 다 국회의원이에요. 아우,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참 많이 써. 봐봐, 사진용에 국회의원이란 말이 봐보자. legislator 1, lawmakers 2, congressman 3, senator 4, representative 5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대표자라는 뜻 아닌가요? 뭐 국회의 대표자가 되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고, 또 하나 represent란 말은 단어 뜻이 중요하잖아. represent, symbolize, stand for가 다 뜻이 뭐야? represent, 여기가 represent까지만 1, 2, 3이 되는데, 1, 2, 3이 뭐야? 뭐뭇을 나타내다, 뭐뭇을 상징하다, 이런 뜻이래요. 사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아닌 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겠니? 이게 이세개 단어가 한 문제 안에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선택지에 이게 답인 거예요. 패러프레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이 뭔지를 알면 되거라. 단어의 힘이 엄청 커요. 단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영어 공부의 70%는 단어예요. 야, 그렇지 않니, 얘들아? 모의고사에 모른 단어, 그 문제에 모른 단어가 하나도 없어. 아니, 아무리 무슨 문법적으로 무슨 해괴하게 해놨다 그래도 해석이 될거 아니냔 말이야.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단어가 안 돼서 그래. 단어는 엄청 중요합니다. 꼭 사진 정리하시면서 봅시다. legislator가 법률을 제정하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 legislation은 입법. congress는 con은 밑에다 뜻어. ham, grass가 뭐야? 고우. 그래서 적에게 다가가는 해가지고 적대적이니 뭐야? aggressive 했잖아요. progress가 첫 단어야, 이 책에 얘들아. progress가 앞으로 가다 아니야, 그래서. 의회란 뜻이죠. 다 모여. 얘기 좀 하자, 의회. minimum wage 뭐야? minimum이 최소란 뜻이니까, mini. wage는 뭐니? 대답이 안 나와, 이 아름다운 놈들아. 얘는 월급이라고 그러고 보통 얘는 임금. 임금님 할때그 임금인데 뜻은 다르죠. 최소 임금이 되죠. 최저 임금?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밑줄 크라임 추천하세요. 사이버 범죄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데요? 사이버 범죄. 왜 쓰는 건데요? 사이버를 영어로 뭔지 모르지 말라고. S 쓰고 한줄 있어요. 렉스나 LY가 느슨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루슨 동그라미 하고요. 릴렉스. 다시, 아, 이건 상관없어. 그냥 긴장을 풀다 동그라미. 휴식 동그라미. 릴렉세이션 하면 명사죠. 휴식. 휴식은 얘들아, 어려운 단어가 브레이크란 단어도 되고요. 또 어려운 단어가 리세스란 단어도 있어요. 리세스가요, 리가 뒤고 세스가 뭐야? 가다잖아요. 리세션은 뭐니? 뒤로 가는 것도 어근이 똑같아요. 얘는 뭐야? 경기 후퇴고요. 즉 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요. 얘는 리세스는 너저 뒤에가 서 있어라 안 되겠다요. 그래서 그 같은 말이 휴식하다가 같은 말이 그래서 뭐야? 레스트. 레스트는 뭐야 어근이? 리 뒤가 스트가 서다잖아요. 너 뒤에 서 있어라. 너 1000m 달리기 하는데 너 쓰러지겠다. 안 돼. 뒤에 서 있어. 레스트. 리세스. 너 뒤에 가라. 안 되겠다. 리세션은 다른 겁니다. 저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나이가 하필이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영어과 전공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되긴 어렵죠.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 169페이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70 가봅니다. 자, analyze와 paralyze 연결하고요.
얘는 발음도 그렇고 어근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죠. 시키는 대로 해. ANA 밑줄치고 위. LYZ 밑줄치고 풀다. 밑에 가자. Paralyze 갑니다. Para에 밑줄치고 반. LYZ 밑줄치고 풀다. 발음 씁시다. 예, 바로 발음교 바로 위에다가 발음교 바로 위에다가 넣었네. 여기다가 어, 넬, 러, 시, 어, 미안. 아, 씨. 지금 명사를 지금 부르고 있어, 지금. 다시, 미안해. 다 지워야 돼. 미안. 에이, 여기다 써놓든지. 어, 동사를 지금. Analyze입니다. 미안해, 수정 테이프. 얘는 발음이 뭐겠니? Paralyze입니다. 액센트 위치가 왜 그런지 볼게요. 봐봐라. YZ는 IZE처럼 IZ가 뭐가 있니? 예를 들어서 realize 있잖아요. IZ로 끝나면 앞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얘는 Realize입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I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Reality예요. 얘는 액센트 못 봐서 어로 꺾여요. Realize입니다. 뭐 하시는 건데요? 이 IZ처럼 YZ도 앞에 액센트 와서 이거 Analyze입니다. Paralyze입니다. 액센트 위치 찍었니? A에다 A, stress. 이건 stress라고 해요, 영어로는. 액센트 위치 찍고요. 여기에 명사형은 액센트가 여기로 와요. 이렇게 연결해 놓아도 액센트가 여기 와요. 두 번째 A로 가요. 연결해. 발음 쓰자. 이게 아까 쓰려던 발음이잖아. 어, 넬, 러, 시, 스. analysis. 얘는 뭐겠니, 홍수? 아니지. 아니, 어래잖아. 어.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모르는구나. 퍼렐러. 그래, 퍼렐러시스 쓰세요. 퍼렐러시스. 오늘 아까 인사할 때부터 짜증나게 뭐 머리카락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끝까지 나를 괴롭히네. 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바로 말해가지고 너한테 전화하게 할 거야. 미안합니다. Paralysis입니다. 너 평생 까먹지 않겠죠. 내가 너 설마 내가 네가 미워서 그래. 뭔 소리야 이게. 미워서 그랬겠니. 자, analyze, analysis, paralyze, paralysis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여기 사람이 안 나는데 쓰세요. 쓰시고요. YST예요. YST가 IS처럼 사람이라고요. 발음 씁시다. Analyst. Analyst. 뭐겠니? 분석가. 쯤 되겠죠. 동사가 분석하다니까. 분석가. 그러니까 증권 같은 거 보면은 증권 애널리스트 이래요. 갑시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analyze 위에다가 적당한 곳에다가, 아니, 밑에다 썼으면 밑에 쓸 때, 위에다가 적당한 곳에다 쓰면 소설을 쓸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다 쓸때 하여튼, analyze 근처에다가, 요 위에서, 위, analyze 뺏었어. 그럼 차라리. 뺏어 뭐라고 쓰냐면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풀어 헤쳐. 써. 탁자 위에 올려놓고 풀어 헤쳐예요. 아니,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네. 선생님, 여기 analyze의 에너가 여기는 어근이 지금 throughout이라고 돼 있는데, 왜 선생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 헤쳐. 이게 위가 맞대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편하대니까요. 봐봐. 여기 위에 anatomy예요. anatomy인데, 얘는 tom의 t가, t고 얘가 tom의 어근이 뭐냐? 컷이에요, 컷. 괄호 열고 씁니다. 뭐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체를 잘라. 점점점. 아, 어쩔 수 없어. 무슨 말 한다고 쳐다보고 있어, 저기.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체를 잘라. 이 뜻이 뭐야? 해부야, 해부. 무슨 그레이 아나토미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 드라마. 그레이 어나토미입니다. 어나토미. 해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형사사건 때문에 그 보면은 왜 살인사건의 뭐 피해자의 뭐 해부하고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왜 성공하지? 이거 얘는 요 밑에다가 쓰든가 이걸 쓰셔야 됩니다. 패럴림픽을 씁니다. 뭐야 이거? 장애인 올림픽이라면서 패럴림픽. 영어로 쓰고 한글로도 쓰세요. 패럴림픽. 그래서 보면 얘는 위에 올려놓고 분석하다는 거고요. Analyze는 분석하다는 뜻이 되고요. Analysis는 분석입니다. 내려가자. Paralyze는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거에 반대라는 말이야. 딱딱하다고요. 그게 마비시키다. 그러니까 패럴림픽은 수아비 같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을 장애인 올림픽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패럴림픽이라고 하나 봐요. 물론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패럴림픽입니다. 마비시키답니다. 패럴리시스는 명사입니다. 마비고요. 자, 여긴 됐고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내려갑니다. 여기에 어스트로크는 뺏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선스트로크는 뭐냐? 뭐겠니? 이게 태양이 한대 때린 거 아니야? 스트로크는 때리다 아니야? 선스트로크 써. 일사병. 질병인다고 돼 있어 얘들아. 강우야 좋아하잖아. 질병인다고. 어머 뭐네 페이지짜리라면서요? 뭐 되게 좋아하잖아 쟤. 꼭 하고 싶어요 뭐 이러네.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되게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릴리스 갑니다. 리는 다시고 리스는 풀답니다. 석방하다. Set free. 그러니까 얘가 석방하다의 1. 석방하다의 2. 리버레이트가 석방하다의 3. 리버티가 써있고요. 리버럴이 써있는 거야. T에서 끊어내려서 L 쓴 거야. 리버럴. 얘는 뭐라 그러대요? 자유주의의쯤 돼요. 자유주의의. 리버티가 자유잖아요.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 아니야? Liberate는 그 자유롭게 하다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석방하는 것도 있죠, 얘들아. 연인끼리 사귀다가 막 이제 막 그럴 때 노래 제목이 Unchained My Heart. Unchained니까 뭐야? 사슬에 묶여져 있지 않은 나의 마음, 이제 해방된 나의 마음이 아니야? 그 노래 가사에 Set me free, Unchained My Heart, Please set me free 그래요. 나를 좀 자유롭게 달라.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집착 뭐 이런 거 있죠. 리드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니까 회사 안에 있던 걸막푼 거야. 공개하다 발표하다. 퍼블리시 했네요. 잡지 같은 거는 뭐라 그러니? 잡지 같은 걸 발행하는 건 뭐라 그러니? 영? 앞에 페이지 있는데. 이슈 그렇지. 이제 막 삿대질하는 거야. 제가 봐. 이슈 이러는데 와 손가락을 확 그냥 저기 어디다 대고. 무슨 뭐 TV에 나오는 무슨 아름다운 여배 이씨 뭐 이거 확 그냥 저걸 머리부터 어떻게 응? 샵에 갔다 오든가 극골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손가락을 이씨 운선생 이러고 있어 확 갑시다 농담입니다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친 겁니다 공개하다 발표하다 개봉하다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푸는 거죠 얼마나 예쁜데 갑시다 스테이트먼트 밑줄치고 얘는 성명? 성명? 그러니까 뭐 발표? 이런 말이에요. 스테이트가 동사로 뭐야? 말하다가 있단 말이야. 말하다야, 동사로. 그래서 오버스테이트란 말을 나중에 하겠죠. 오버스테이트는 과장하다가 돼요. 과장하다는 이렇게 되면. 뭐 exaggerate. 너무 과장이 뻥이 심해. 더 프레스는 뭐야? 형수, 너 아까 프레스라고 했지? 그렇죠. 또 손가락 뜬거 저거.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돼 저거 어머니한테.
우리 딸이 여배우 퍼고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구나. 언론입니다, 언론. 찍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쵸? 봐봐. 감옥에서 석방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엑스 컨빅트입니다. 컨빅트 니네 저 어디 있어요? 뭐야? 기결수예요, 기결수. 기결수가 뭐예요? 법정 핸드아웃 있습니다. 그 테마에 너 나중에 줄 겁니다. 이건 이전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엑스 컨빅트가 뭐야? 전과자. 전과자예요. 그게 아니라 전과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죠. 팔뚝이 오른손보다 왼손 팔뚝이 훨씬 두껍네요. 지금 이건 아마 머리도 되게 크네요, 이 아저씨. 누가 놀린 것 같아. 너는 네 왼쪽 팔뚝 굵다 이러면서 머리통도 크네 뭐 이랬더니만 화가 나서 왼쪽 팔로 때리는 거 보지? 이빨이 날아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풀려나오면서 눈물 흘리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됐어. 디스차지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디스차지 된 거예요. 감옥, 회사, 군대, 병원 등에서 풀려나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나오다야, 나오다. 디스차지가 나오다라는 뜻이 돼요. 니들 차지해서 해요, 이거. 내려갑니다. 여기서 복습 삼아서 나중에라도 볼 때, 아, 맞아, 맞아. 그런 게 떠오르게 하려고 쓰는 거라. 내려갑시다. 딜레이. 이게 무슨 풀어주다 이런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빼서 딜레이 1, 풋오프 2, 포스트폰 3 해가지고 뭐야 이거? 삼동이에요. 다 연기하다인데 우연히도 세 개가 다 삼동이에요. 포스트폰의 포스트는 뭐야? 나중, 이후 이런 뜻 아니야. AM, PM 했잖아 니네 앞에서. 오후 아니야. 포는 뭐야? 두 다예요, 두다 포즈. 그러니까 이 뒤로 밀어두는 거죠. 그래서 연기하다. Due to the heavy snow, the airlines faced many delays. 데이인데, face가 3부의 타라는 걸알수 있네요. 이거는 16과죠. 16과 전치사 표현이 나오잖아. Face the front, face the reality. 현실을 직시했마. 앞쪽을 봐. 이런 거일 때 face 동사로 쓰이는 거죠. relay 그냥 뭐 relay 경주 동그라미하고 전달하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So, the Olympic Games were relayed live. 이거 오영수인가 봐. 왜요? 형용사 나왔잖아. live가 only 아 이거는 only가 아니네요. 얘는 only 그게 아니네요. 얘는 그다 쓰이는 거구나. 얘는 그래서 뭐야? 생생하죠, 생생한, 그쵸? 생생한. 또는 생중계 이런 뜻이죠. 전달되었습니다, 생중계로. 얘는 발음을 써, 둘다 발음 써야 돼, 세상에. VIA 세모치고 전치사라는 얘기구나. 밑에 다 발음 써. 바, 이, 어. 괄호 닫고, 그 밑에다 또 발음 써. 비, 어. 발음이 두 개예요. 보통 바이어가 많이 쓰니까, 바이어. 이렇게 해서. 얘가 길이에요, 어근이. 얘 발음 쓰자. 세, 털, 라, 이, 트, 세터라이트. 세럴라이트라고 발음, 세럴라이트라고 보통 발음하고, 세럴라이트는 얘들아, 빼서 같은 말이, 문. 같은 말이야, 얘가 위성이란 뜻이야. 우리말로 얘는 달, 얘는 위성, 이렇게 하잖아? 같은 말이야, 달이 위성이야, 얘들아. 되게 애들 쫄아가지고. 항성은 영어로 뭐야? 위성이야. 행성은 플래닛. 항성은 영어로 뭐야? 스타. 또는 선. 그게 항성이야. 그, 저기 뭐야. 테마 거기 핸드아웃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 VR란 말에서 빼가지고 뭐 쓰냐면은, 이것도 저 뒤에 있어요. 니네. 여름방학 특강에 있어요. 이거. Deviant라는 말을 씁니다. D는 away이고요. VIA가 길이고요. 써봐, deviant. via가 길이고, ant 밑줄치고, 사람 쓰세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일탈자. deviance, deviation. deviation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봐봐. 이게 더 맛있어요. 디비에이션. 얘가 일탈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 길을 벗어난 거에서 일탈인데 탈선 이런 거 말이야. 이것들이 집에 가면은 빨리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공부하면 될 거를 가다가 꼭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 PC방으로 간단 말이야. 디레일먼트. 이거 외우기 쉽지 않냐 얘들아? 철도 아니야, 철도. 선에서 벗어났다고. 탈선이에요. 이게 선자가 그 일직선 할때그 선자도 되고 착할 선자도 되잖아요. 탈선이란 말이 길을 벗어났다는 것도 되고 착한 걸 벗어났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최강? 어근으로 외워야 돼요, 고사.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봅시다. 자, 2월. 2월 9일, 2월 10일. 자, 12월 11일을 해오시고요. 몇년 매돌이냐,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몇년 매돌인 거 하시고요. 사진 정리하시고요. 나이트 먼저 하시고요. 1hour 2페이지 이상 하시는데요. 자, 그 Q는 몇 번이야? 209부터 224 같이 하시고요. T는 51에서 55를 한번 더 보고요. 아니다, 아니다. 지금 오늘 한게 있어서 세 페이지. 몇 했냐, 우리 P. 200, 아, 168, 169, 168, 169, 170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77. 이게 돼 있네요. 46에서 50까지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